상주 함창. 상주 함창. 상주 함창, 그렇지. 상주 함창이 공검지. 이 공검지, 상주 공검지가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저기 봐야, 4대 저수지 중에 하나잖아. 부산에서 되게 청성세력이 부르거든요. 제천의 의림지. 저 상주의 공검지, 김제의 벽골제 이렇게 쭉 있잖아. 아이고. 하나 더 있는데. 4대 저수지. 멋있는 노래, 제대로 부르면 참 멋있는 노래. 혹시 배워들어? 그래요? 배워라, 니도. 상주 함창 시작. 상주 함창. 그 겨루지 말고. 상주 응을 중간에 저기 경광음으로 쓰는 거야. 상주 이렇게 응주 이렇게 그지. 상주가 아니라 상주 함창이시다. 상주 함창 공갈모세. 섬겨주소. 이거는 이제 절수만 달리 해가지고 하나 패턴을 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1절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상주 함창 공갈모세 시작. 상주 함창 함 하면 돼. 함창 함창 그 암 그 라솔미 어떻게 그 솔은 어떻게 경광음이야. 라솔미 라도레도 라도레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요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솔은 어떻게 딴따리 이렇게 돼 있잖아. 라솔미 그러니까 상주 함창 이러면서 하면서 살짝 놓고 내려가는 거야. 스치면서 상주가 아니야. 앙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소리를 들어지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상주 함창 공갈모세 시작. 상주 인자가 상주 함창 고
송갈 모세시다. 상주 아니라 연밥 밥 연밥 따는 적근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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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밥 줄밥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내리는 놈도 중요해. 우리 하면서 거기 이 종착점에 탁 그걸 걸쳐 줘야 돼. 우리 부히 히부 이렇게 그게 중요해. 연불성음이잖아. 맨알이 우리 부모 근데 그렇게 우겨 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종착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종착음이 시작. 우리 부모 섬겨주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그래갖고 이제 2절부터란 건 저기 뭐냐 내가 다시 또 가르쳐 줄게요. 네. 약간 야, 그렇지. 내가 2절을 하나 해주면은 이제 1절 2절 하면은 다 그 거기다 얹어서 모르니까 두 곡 가지고 하는 건데 2절은 1절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틀려. 그러니까 2절 배워볼게. 무너야 대 올리지 말고 무너야 대전복 시작. 무너야 대전복 손에 들고 손에 들고 야 손에 들고 시작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친구 여기서 친구야에서 여기서 그냥 친구야가 아니더라고. 그 거기 사람들이나 명창님들 소리 들어보면 거기에서 뭐가 있어? 친구야 이런 식으로 친구야 번님 거기서 뭐가 있더라니까. 그 정성스럽게 어, 그걸 이런 게 있더라고. 친구야 이렇게 친구야 번님 거기다 멋을 내? 경상도 멋을 내줘. 시작. 친구야 번님 빨리 하아
거를 잘해야 돼. 하악하악하악하악 스타카토로 하면 하악하악하악하악 그렇게 그것을 조각 달만 돌아난다 돌아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갖고는 거기에다가 1절 그 다음에 2절 또 3절은 1절처럼 4절은 2절처럼 그런 식으로 올려 올려가지고 얹어서 부르기만 하면 돼. 그 두 형식을 가지고 두 개만 잘 배우시네. 두 개만 꼭 두 개만 하면 돼. 자꾸 나중에 같이 한번 불러보면 되겠네요, 싸구리.